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특별법 성명석 수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2년 봄철 개편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뵙게 된 성 소장입니다. 요즘요, 하여튼 그 주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좀 하락을 좀 해요. 예, 그래서 2600선이 붕괴됐다가 다시 좀 반등을 줬는데요. 최근에 좀 장세를 보면요, 좀 정상적인 어떤 안정적인 이런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주식시장 볼 때는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예, 물가도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환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렇죠. 예, 물가 상승 때문에 참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시끌벅적한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 지금 어떻게 식량, 국물 가격이라든가요. 모든 것들이 특히 식량난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식량은요, 작년에 수확한 거고요. 올해 수확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러시아는 이상 없고요. 러시아는 작황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문제죠. 자, 그게 이제 언제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내년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물가가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빅스텝이라고 그래서 0.5%씩, 0.5%. 자이언트 스텝은 0.75%포인트고요. 어쨌든 0.5%포인트씩 올리겠다라는 얘기를요, 구두상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1,300원대를 돌파할 것이다가 지금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요. 고점을 찍고 돌파할 것 같았던 1,300원대가 서서히 좀 주저앉는 것은요,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죠. 뭐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0.5%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 그 구두 발언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에는 외국인들이요, 주식시장에서 잠깐 빠져나왔다가 그 돈으로 다시 채권시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채권시장에서 뭐 별 큰 이득이 없으면 뺐다가 다시 주식시장으로 갔거든요. 자, 주식과 채권을 놓고 보면요, 주식은 위험자산이고요, 채권은 안정자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채권 다 팔아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그걸 돈으로 바꿔요, 달러로.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 보면요, 예, 최근에 좀 조정 기간을 좀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나라 원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를 살 때 들어가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그것 때문도 있긴 있지만은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요, 어떤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작년 7월부터 좀 무너졌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 보면 2년 반 정도를 우리가 상당히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아주 생산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는 있고 한정돼 있고 공급이 안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더 힘들겠죠. 그죠? 싼 중국산 제품이 들어가서 그래서 미국에서 좀 팔려야 괜찮은데. 그리고 좀 한가지 좀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 트럼프 정권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예,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제1위의 수출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요, 너무 비싸죠. 우리나라는 뭐 리터당 한 2,000원 정도 하면 지금 한 1,400원 정도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기름 산유국의 수출 1위국인 미국이란 나라가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뭐 저쪽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중동 국가들을 보면요, 사실 미국이 시발료로 계산하면요, 뭐 리터당 많이 줘야 300원, 4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 보면요, 참 그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좀 가져가 봅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저 어떤 그 2년 반 동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문제는 상하이 봉쇄였죠. 상하이, 예, 경제 중심 도시 상하이. 그러면 비단 우리나라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저 IT 기업
것들의 어떤 좀 생산들은 거의 다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좀 합니다. 상하이 근방에 그런 지역 같은 데서. 그래서 아무래도 뭐 생산이 아무래도 힘들어지겠죠. 물론 2년 반 동안도 그랬는데 간신히 버텨왔는데 지금은 이제 또 상하이 봉쇄, 또 베이징 봉쇄도 그렇고 상하이 봉쇄가 조금 풀렸다고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저 우리나라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봉쇄를 잠깐 풀고 그 역사를 다 닫았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역을 닫아버리고 지하철역을 닫아버리고 고속터미널을 닫아버린 거예요. 고속터미널을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중국이 다 닫았다가 한번 열었어요. 그랬더니 상하이 주민들이 그죠? 예,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상하이를 탈출하라고 하는 러시가 좀 나타났죠. 뭐 그런 상황에서 무슨 공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생산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정도 좀 뭐 일단 7분응선은 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고요. 아주프스탈 지하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자꾸 이렇게 봉쇄를 하게 되면요. 물론 이제 10월 달에 3연임 때문에, 예, 시진핑 주석이 3연임 때문에 그럼 10년을 더 하는 거거든요. 원래 중국이 10년하고 자기, 예, 후임자 정해놓고 지가 물러나고 다시 또 10년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20년하고 10년을 더해서 30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하이 봉쇄뿐만 아니라 좀 베이징 봉쇄로 인해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 시끄러운 거는 또 오히려 리커창 총리가 조금, 예, 좀 요즘, 예, 언론에서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여튼 이 상하이 봉쇄, 그죠?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겠죠? 베이징하고 관계는 없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가지 않겠는가.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2년 반 동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봉쇄 조치해서 전 세계 어떤 물류 자체를 아주 망가뜨려 놓은 그 자체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돌아선 이후에 갑자기 중국에서요. 틀어버리니까. 그죠? 중국의 세계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쓰는 주사기. 우리가 백신을 맞던 뭐 우리가 뭐 감기 몸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쓰는 게 주사기인데 그 주사기 전 세계의 80%를 저기 중국에서 생산을 하니까 그런 것 자체도 80%인데 다른 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점차적으로 과감하게 중국 시장에서 이제 세계 이제 대표 브랜드 기업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요. 그런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항상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기준과 원칙. 항상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좀 짚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 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단에 보면은 그거 그 있죠, 그죠? 예, 샵 3772, 예, 샵 3772, 예, 유료입니다. 100원인데 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 나오는 그 QR 코드를 사진을 찍으셔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 이렇게 예, 예 추가를 또 노란톡 그 채널 추가를 하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하고요. 목요일 날 지금 보시듯이 샵 3772, 예, 발음이 안 되네. 문자 100원입니다. 유료로 여러분들이 문자 전송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떤 특별한 예, 유료 방송을 하거나 무료 방송, 무료 공개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아마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 목요일 날 잠깐 예, 방송을 했었죠. 예,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추천했던 종목이 두 종목 있었는데 그 한 종목을 이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예, 샵 377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예,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예, 이제 출발을 해보시죠. 나는 외계인이다. 그랬죠? 나는 외계인이다. 예, 개인이 아닌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요. 대중과 함께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지금 가상화폐 때문에 참 시끄럽죠. 그죠? 예. 피해액이 엄청나죠. 예. 피해 인원은 국민 수가 한 몇백만 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가상화폐 자체가 비트코인조차도요. 그거는 그죠.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예. 가치 자체가 그죠. 가치. 예.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
가치.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 주식이라는 건요, 그 회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청산가치, 중요한 거 BPS 얘기했잖아요. 그 회사의 가치가 있고, 현재 거래되는요, 금액이 있죠. 그죠?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그래서 우리가요, 재무제표 보면 BPS가 있고요, PBR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BPS는 청산가치고, PBR은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가 있어요? 뭐 청산가치,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치순이든 치약이든 뭔가 생산을 해내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요. 나는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가상화폐로 인해서 뭐 엄청난 큰 돈을 벌었대더라 뭐 이러니까 나도 같이 따라서 그렇게 몰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잘 보시고요. 우선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칠판 하나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제 요거 하나 일단 짚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보세요. 호가라는 게 있어요. 호가. 예. 우리가 이제 동전주라고 얘기하죠. 동전주는 뭐냐면 뭐 500원짜리, 700원짜리. 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코스닥 쪽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700원, 500원, 400원, 300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종목들은 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전주는요, 1000원 이하라고 그래요. 1000원 이하. 예, 1000원 이하 종목은, 대개 이제, 호가가 단위가 1원이에요. 1원. 1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1000원이면 800원, 700원, 뭐 500원 이런 종목, 현재가가 그런 종목은요, 절대 매매를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물론, 급등량이 좀 크겠죠. 변동성이 크겠지만, 그죠? 예. 가격이 싸니까 급등량이 크겠지만, 절대 그런 종목을 하지 마시고요. 모든 기준은요, 얼마부터 시작되냐면요, 1000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000원부터. 예, 1000원부터, 여기 제가, 예, 5000원, 예, 5000원 이하는요, 호가가 얼마냐면요, 5원이에요. 5원. 예, 5원. 5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도 이제 강의 때 계속 말씀드린 건데, 뭐 달러당 우리가 지금 1300원, 뭐 1200 얼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달러가 있어요. 기준은 달러죠, 그죠? 예, 기준은 달러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달러를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상화폐 생각이 들죠. 예. 얘들은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프린팅만 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참 웃기는 나라죠. 뭐, 알고 보면 그냥 달러를 찍어요. 예전에 금본위제였다가 그걸 그냥 예, 없애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종이에 종이. 그러니까 찍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돈을 찍어서 그거로 뭐 합니까? 뭐 물건도 사고 뭐 자재도 사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수출을 해서 그러니까 수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에 대한 어떤 제품을 중국도 사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갈 게 없으니까 뭐 사가는 거예요? 국채. 예, 국채를 사가는 거예요. 웃기죠. 그죠?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전에는요, 다 미제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야, 이거 미제야 이랬거든요. 지금 미제가 어디 있어요? 이거 중국산, 이게 중국산, 이게 또 중국산, 다 중국산이에요. 자, 이것도 중국산이에요. 자, 보세요. 자,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달러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요, 되게 1000원 단위입니다. 1000원. 그래서, 예, 1000원 단위에요. 1000원. 그리고, 1달러당, 그죠? 1달러당. 예, 일본은요, 일본은 그냥 100엔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하고 얘는 몇 배요? 10배 차이 나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기준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뒤에 공을 빼면 됩니다. 예, 뒤에 공을 빼고 이 콤마 앞에 있는 숫자만 계산하면은 효과는요, 금방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써 나갈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호가를 모르면 안 돼요. 천 원부터요. 5천 원 이하는요. 이하는 호가가 5원이에요. 5원. 5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2,335원. 그다음에 40원, 45원, 50원, 55원. 이렇게 5원 단위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5천 원부터요. 5천 원부터 예, 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는요, 10원이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5, 10, 5, 10,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예, 50, 50, 50, 24를 기억하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0750, 20750 얘기겠죠? 이번에는요, 50, 50 이걸 기억을 해봐요. 자, 5,000원에서 10,000원 이하는요, 10원이에요. 10원. 10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요, 10,000원부터요, 10,000원부터 이제 50,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50,000원 이하는 50원이 되겠죠. 그리고 50,000원부터, 그 다음에 100,000원입니다. 100,000원 이하는요, 100원이겠죠. 그리고요, 100,000원부터 50,000원은 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0,000원 이상은요, 1,000원씩 거래가 되는데, 여러분 잘 봐봐요. 달러에서 제일 비싼 금액은요, 100원이에요. 100원. 화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50,000원이고, 얘네들은 100달러니까,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삼성전자가 주당 200만 원 할 때 건들지 말라고 했던 거죠. 어차피 애들은 액면 분할하든가 아니면 기업 분할하든가 그렇게 해서 빠져나와서 가격을 이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어, 맞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거는 이 틀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죠. 이 삼성전자가 액면가가 얼마짜리예요? 동전주예요, 100원짜리. 예, 100원짜리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6만 원이 넘어요. 예. 예, 그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거죠. 뭐 괜찮아요. 예, PP에서 4만 원대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미 사서 8만 원대, 9만 원대 사서 지금까지 좀 여러분들이 사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소위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이 지금 때다라고 저는 예, 보시면 좋죠. 지금부터 계속 하시든가 아니면 나는 어쨌든 뭐 가상화폐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는 진짜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삼성전자 사세요. 사서 가만히 두시면 되고 직장인들은요. 무슨 저기 적금 넣듯이 뭐 하시면 괜찮아요. 그럼 정말 갈까요? 오, 갈 거예요. 아마 10만 원? 10만 원만 갈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가? 근데 참 웃긴 게 아이러니한 게 100원짜리잖아요. 예, 100원짜리는 코스닥 이상한 저기 종목들. 예, 그래서 우리가 X잡주 이런 종목들이 되게 100원짜리가 많아요. 이 금액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요, 예, 색을 지금 빨간색으로, 예,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자, 가봅시다. 자, 보세요. 이게 원칙은요, 1,000원부터 5,000원이 아니고요, 4,995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1,000원부터 4,995원이고요. 그 다음에 5,000원부터 이제 10,000원이니까 9,990원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요. 10,000원부터 50,000원 이하가 아니라 49,950원이고요. 그 다음에 50,000원부터 100,000원이 아니고요. 50,000원부터 100,000원이 아니고 99,9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4,995원, 그 다음에 5,000원에서 9,990원, 그 다음에 10,000원에서 49,950원이고요. 50,000원에서 99,900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요. 5원에서 갑자기 10원 단위로 가는 거예요. 10원, 20원, 30원 가다가 10,000원을 뚫어버리면 50원, 100원, 150원, 200원 가다가 여기선 100원, 200원, 300원 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요. 저항이라는 게 있고요. 저항. 그 다음에 지지라는 말을 해요. 그죠? 이건 증권 용어이기 때문에 지지가 있고 저항이 있는 거예요. 주가가요. 쭉 빠져도요. 여기를 더 밀지지 않고요. 올라가더라도 여기만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시 두들겨 맞고 주가가 내려오다가 다시 지지하고 얘를 뚫어버리면 저항선을 뚫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위에 부딪히는 분의 선을 긋고 여기가 저항선이 되고, 예, 여기가 지지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호가예요, 호가. 주가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샀다, 여기서 많이 샀다 그러죠. 올라갈 때 당연히 거래량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매물대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샀어. 그래서 주가가 반등할 때 여기서 많이 때리니까 눌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고점에서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죠? 고점에서. 그러니까 얘를 뚫어버릴 때 직전 고점 이 자리. 자, 거꾸로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3단계 내려올 때 이 올라갈 때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저항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파할 때 상당히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 기준으로 보면요. 저항과 지지라는 거. 다시 예, 저항선, 저항.
저항과 그냥 지지라고 그랬게요. 이 저항과 지지는요, 바로 1,000원에서 5,000원, 그 다음에 5,000원에서 10,000원. 그러니까요, 9,000원대에서 10,000원 뚫을 때 갑자기 확 달라지거든요. 10,000원부터는 50,000원이니까 50원 달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달라요. 퍼센트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10,000원을 뚫었다 그러면 11,000원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는요, 지지는 다시 10,000원이 되겠죠. 근데 그 밑으로 나와서 뭐 9,000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요,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항과 지지를요, 호가 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호가 단위로 여러분들이 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상 나온 친구들, 뭐 남자 상구는 별로 요즘은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예, 사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주식에 관해서는 이런 호가에 대한 예, 이런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데 호가 창이 예를 들어서 예, 12,000원은 호가가 얼마예요? 8,000원은 호가가 얼마예요? 3,000원은 호가가 얼마예요? 그것도 모르고 버벅버벅 거리는데 주식하고 있다. 이거 참 웃긴 거죠. 이건 진짜 코미디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 저항과 지지는 그겁니다. 항상 꼭 기억하세요. 예, 1,000원에서 4,995원. 그 다음에 5,000원부터는 예, 10,000원이 아닙니다. 9,99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00원부터요. 50,000원이 아니라 49,950원이 되겠고요. 50,000원부터 100,000원이 아니라 99,900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요것만 머릿속에 잘 여러분 입력하시면 주식하는데 큰 예, 어려움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초크 포인트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지난 주에 좀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좀 제가 혀가 좀 자꾸 말려 들어가는데요. 저 왜 그래? 나 술 먹어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저 술 안 먹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 에리디아 2054 주봉 이것이 진짜 BPS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져온 건요. 주봉이라는 겁니다. 주봉. 오케이. 주봉이라는 거예요. 주봉. 주봉이에요. 주봉.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봉. 예, 주봉. 전에는 BPS라고 그랬거든요. 자, 주봉. 물론 BPS도 중요하고, 주봉도 중요한데 얘들이 스타트했던 그 위치를 한번 잡아가 보자. 자,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자, 이 종목이 뭐냐면요. 바로 아바코라는 종목인데요. 자, 하단에 이제 또 광고가 하나 나올 겁니다. 샵 377이.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 QR코드를 딱 찍으시면요, 창이 뜨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놓으십시오. 예, 다시 한번요. 예전에는 제가 어디 소속 전문가인데 어디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러분들한테 뭐 무료 공개 방송합니다. 이게 사실 안 된다고 그래요. 방송 심의에 걸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샵 377이 여러분들이 좀 아쉽지만 예, 100원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명서 문자 전송 또는 QR코드 스캔 후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노란 또 거기에 채널을 추가하시든가 그러시면 돼요. 매해 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데일리 TV 들어가 보시면은 방송 끝나고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보시면요, 많이 본 그러니까 이데일리 TV에 제일 많이 본 동영상 보면요, 제가 인기 탑에서 항상 1위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면 되죠. 그 뭐냐면 이게 어디하고 연동이 되어 있느냐, 유튜브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유튜브. 그래서 조회수를 보시면요, 이미 방송 끝나고 나면 저녁에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 시청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를 꼭 예, 이거를 꼭 입력하셨다가 혹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걸 토대로 이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특별한 어떤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슬그머니 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방송했으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어떤 종목을 툭 던져본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 기준과 원칙대로 한번 해봤으니까 잘 보셔라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 저쪽 상단 여기 지금 뭐라고 쓰냐면요, 아바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코, 예, 아바코, 아바코라는 종목. 저는 간단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도 알아서 뭐예요? 알아서 뭐예요? 뭐 하는 회사인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회사겠죠. 우리는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바코라는 종목이요. 아바코라는 종목이, 예, 여기 시가가 1900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올라선 거죠. 저항을 뚫고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만 원부터는 호가가 달라지니까. 오케이? 자, 0.46에 시작해서요. 예, 그래서 2.3%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1600원이죠. 이게 9000원으로 밀렸다. 그럼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9000원으로 밀렸다. 지금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9000원으로 밀렸다. 그러니까 이 지지가 뭐예요? 지지가 만 원인 거예요. 얘는. 예? 예, 얘는. 그러니까 만 원이, 예, 만 원이, 만 원이. 오케이? 예, 만 원이. 얘는 지지야, 지지. 만 원이 지지야, 지지. 지지. 그럼 저항은 얼마일까요? 이게 5만 원이겠지. 5만 원이겠지. 만 원부터 5만 원. 예. 그죠? 예. 그런데, 예? 이게 지지인데, 지지가 무너져버리면 9천 원대로 떨어지겠죠. 그죠? 9천 원대로 떨어지겠죠. 이게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게요? 예,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에 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시가가 1900원, 0.46에 시작해서요. 마이너스 2.3. 그리고요. 29.03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고요. 11.52에 끝난 거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3714라고 그래요. 3714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요, 퍼센트인데, 3%는 아실 것 같고요. 요게 종가가 되는 거예요. 종가. 그러니까 7% 이상이고요. 14% 얘는요, 고가가 되는 겁니다. 고가. 고가가 14% 이상. 종가가 7% 이상. 그러니까 얘는 탑당한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랫동안 이 방송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아바쿠라는 이 회사가 수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방송할 때에 나타났던 이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멀리 대전서 여러분들을 뵈러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방송을 접고 와요. 아시겠어요? 예, 점심때 좀 지나서 여러분들 뵈러 칙칙폭폭 기차 타고 미리 옵니다. 예. 11시에 방송하는데 뭐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녹화합니다. 아시죠?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하다가요. 지금은 녹화 방송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하다가 부적절한 용어가 있으면요. 다 커트 시키겠죠. 그죠? 자, 그럴 리는 없고요. 자,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그러고 이제 그 방송을 이제 여기서 녹화 끝나고요. 다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서요. 오늘, 예, 장 맞춘 그 종목을 쭉 봐요. 쭉 보고, 예, 거기서 하나를 딱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예, 체크를 이제, 예, 목요일 날, 예, 특별 무료 방송, 샵 377이 상단에 있습니다. 예, 하면서 이 종목을요, 이 종목을, 예, 목요일 날 특별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 종목을요, 추천을 했어요. 사시라고. 사시라고. 그러면 왜 사야 되는지 이 종목을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회, 2회, 3회. 오늘 이제 세 번째 방송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부터 시작해서 부채비율, 유별,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 BPS 계산하고 주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차트에 뭐 포커, 헌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아바코라는 종목이 여기서 갈지 안 갈지는요,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아니요, 누구 마음이에요? 아바코. 아니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들이에요,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세력, 뭐 누구, 뭐 어쩌고, 큰손, 큰형님, 큰누나, 별 얘기 다 하죠. 아세요? 뭐 외인이다, 기관이다, 아세요? 그들을? 예, 그들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서요. 누군가 돈을 따면요, 누군가 돈을 잃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개인이 돈을 땄다는 때는 또는 그런 그거는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외인과 기관은요. 저는 잃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인은 돈을 땄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죠? 예, 여기다 그냥 쓰기만 할게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외계인이 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확인하고요. 이날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예, 이날이 목요일이에요. 이날이 수요일이니까. 이날이 목요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마 이제 그 문자를 보내서 아마 찾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코란 종목하고 또 땡땡 종목을 이제 두 개를 줬죠. 그죠? 그럼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언제 갈지 그건 누가 알아요? 얘네들이 아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시작을 하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뛰면 나도 뛰고 얘네들이 걸으면 나도 걷고요. 얘네들이 걷다가 힘들어 뛰다가 힘들면 잠깐 주저앉아 쉬면 그늘에 쉬면 나도 그늘에 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눈에 띄면 안 돼요. 아시겠죠? 건너편에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걔들이 쉬면 나도 쉬고 있다가요. 우리 그 옛날에 수사반장 보면 형사 드라마 영화 보면 형사가 이렇게 미행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모르는 척 하다가 걔들이 주저앉으면 나도 주저앉아 있고 걔들이 걷기 시작하면 나도 걷는 거고요. 걔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나도 뛰는 겁니다. 주가로 생각하면 그죠? 횡보하다 뛴다는 건 뭐예요? 예, 튀어 올라가 슈팅 날린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걔네들이 언제까지 쉴지 언제까지 갈지는 얘네들 마음이니까 그게 뭐 이상한 생각 갖지 마세요. 아, 왜 안 가? 왜 안 가? 야, 그럴 필요 없어요. 때 되면 가요. 자, 보세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날 목요일 날이에요. 예, 이 종목을 줬는데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목이에요. 그죠? 캔들에다 더블 클릭하면 영역 채우기 빼기 나온다고 그랬죠. 영역 빼기, 영역 빼기 해서 영역 빼기 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기 전에 목요일 날 종목을 줬어요. 그랬더니 1.24에 이제 시작한 거죠. 시가가. 그래서 고가가 0.41까지 올라갔다가 5.79 빠져서 5.37에 마감이 됐어요. 자, 이 종목을 이때 사라고 줬어요. 밑으로 쭉 내려올 때마다 추가로 계속 매수하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안 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해요. 특히 대한민국과 특히 저쪽 중국 애들이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안 가면요, 거기서 바로 나와요. 알파벳 나와요. A, B, C, D, E, F, G, 막 이러고 있어요. 예? 저한테 A, B, C, D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A, B, C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 감사한 거죠. 거래량 69만. 이거 감사한 거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사한 거라고. 얘는요,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이미 스타트 출발선을 이제 출발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자, 이렇게 한번 하나씩 보자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자, 화면 갑니다. 포크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헌터라고 그랬죠? 중심 평균치에 갖다 붙인다고 그랬고 마지막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붙인다고 그랬어요? 얘는 시가고요. 그리고 얘는요. 종가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중심에, 중심. 네, 중심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게 갑자기 올라갈 때쯤에 이 지점, 정비열로 들어가기 전 여기를 제가 수렴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렴. 수렴 부근에 갑자기 거리랑 들어오고 예, 장대 양봉 딱 들어오면 이건 게임이 끝난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다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된 겁니다. 이거를 소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술적 분석. 다시 얘기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HTS의 보조지표들이 한 40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보시는 홈트레이딩 시스템,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왜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매매를 하실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방송에 보면은 뭐 그런 걸 놓고 이제 봐요. 그러나 저는 절대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역별로 오다가 정별로 돌아가는 예, 그 지점이 이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골든 크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확인됐으면 보는 게 있죠. 그죠? 이게 기술적 분석 끝났으면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28.17%.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종목이요. 20% 이하였으면요. 하질 않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안 했겠죠. 그러나 이 정도면 괜찮아요. 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데, 자, 매출액이 예, 점점 감소할수록 조금씩 줄어든 게 보이죠? 2,261억에서 2,300억, 그다음에 1,798억. 그리고요, 중요한 건요, 영업이익이 233억, 231억에다가 2021년에 뚝 떨어졌어요. 그제 반토막도 더 났죠, 그죠? 예, 98억 됐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이거는요, 무슨 색? 제가 글자를요,
여기다 아주 검정색으로 쓸게요. 자, 흑자예요, 흑자. 흑자예요. 자, 다시 빨간색으로 쓸게요. 예, 적자 나왔잖아요. 적자는 아니잖아요. 예, 적자는 예, 빨간 글씨고요. 흑자는 검정 글씨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흑자만 되면 뭐라? 예, 월급은 준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밑에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보면은 68%의 예, 얼마입니까? 2000%의 유보율이. 원래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150%라고 그랬죠. 150% 이하. 150. 그리고 얘는요, 1000%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러면 이것도 맞아요. 물론 기준이, 이게 기준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쪽 상단에 지금 스냅샷에서 재무제표로 들어가서 뭘 본다고 그랬어요? 안정성 지표를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정상적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회사예요. 200% 안에서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이따만큼 많으면요. 이거는 합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얘가 지금 BPS가요. 뭐라고 써 있어요? 1980원이라고 써 있죠. 1980원을 더하면요. 암산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써왔어요. 1980원 더하기 1980원은 21,960원. 그런데 실제 목표가는 12,500원 이렇게 썼죠. 그죠? 어, 왜 이랬어요? 그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거죠. 그죠? 오늘 이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요. 이들 TV에 들어가시면요. 대가들의 대가들의 투자 비법 예, VOD를 공짜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여기서 보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1250, 2250, 3750, 4억 5천원에 6250, 7500, 그 다음에 8750, 만원 이렇게 있죠. 만원에서 5천원, 5천원에서 2500원, 그리고 2500원 반 자르면 1250원 라고 했죠. 그죠? 2500원에서 5천원 반 가르면 3750원이고요. 그리고 5천원에서 7500원 반 가르면 625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또 8,750원에서 만원 가르면 그죠? 없죠? 단 7,500원에서 만원 가르면 예, 8,750원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얘는요. 25,000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5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무슨 얘기인지? 예, 기억하세요? 12,500원. 원래는 20,000원입니다. 12,500원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주봉이 되겠어요. 주봉. 주봉에서, 자, 2022년이니까 2021년, 2020년, 지금으로부터 3년, 지금 현재 기준, 지금 연도수 따져서 3년치예요. 자, 월로 따지면요, 월로 따지면 지금 5월 기준으로 해서 4월, 3월 이렇게 보듯이 딱 3이라는 거예요, 3. 그리고 딱 7이라는 숫자고요, 딱 14라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5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3, 7, 1, 4, 2, 8, 5, 6. 이거 한번 다 더해보세요. 시간 되면은. 다 더해보세요. 특히, 불교 믿으신 분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그래요. 자, 골프 홀 지름하고 같아요. 자, 보세요. 이게요, 2020년 9월 14일이거든요. 아비코가요, 시가가 7,990원이에요. 7,990원. 여기 7,990원, 스타트가 7,990원.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갔어요? 18,850원까지 갔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만원 아니라니까요? 12,500원이라니까. 12,500원 맞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12,500원까지만 가시면 그래도 충분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BPS보다 더 중요한 건 뭘 뜻하냐면요. 바로 이 시가를 두 번 계산한 거예요. 시가를 7,990원 더하기 7,990원을 더했더니요. 15,980원인데 얘는 뭘 뜻하냐면요. 시가를 뜻하는 거예요. 시가. 즉 뭐? 시가. 시가가 수장님 12,500원이 목표가라면요. 예, 그거 맞고요. 두 번째 기준은 실제 기준은 시가가 다시 한번 목표가가 12,500원 맞아요. 맞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수익 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시가가 15,980원. 시가가 15,980원. 예, 80원 대에 시가가 형성되면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만 원에서 5만 원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효과가?
예, 만 원에서, 이게 15,000원이잖아요. 만 원에서 5만 원 이하는 호가가 얼마라고요? 50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겠죠. 95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950원. 그것까지 굳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자, 어쨌든 아시겠죠?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 시가가 예를 들어서 16,200원에 시작했다. 그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15,980원이 시가를 물을 때까지는 끝까지 여러분들 물어 뜯으면 돼요. 알겠죠? 그게 바로 무슨 종목? 아바코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15,980원에 가서 예,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죠? 오케이. 예. 실제적으로 BPS를 계산해서 두 번 계산하면 2만 원이 넘는데 그건 아니다. 12,500원이다. 그런데 시가가 15,980원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갈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짜잔.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주봉 이것이 진짜 BPS 목표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바코. 자, 여기에서 목요일 날요. 사보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예, 방송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그랬어요. 다 A, B, C, D, E, F, G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 예, 나한테 갑자기 개나리 이러면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해서 그런 거 우매해서. 다시 한번 갈게요. BPS가 12,500원 원래는 더하면 21,960원인데 12,5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여기서 봅니다. 자 주봉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15,980원은 시가가 물 때까지 얘는 계속 물어 뜯어도 된다. 끝까지 가보자 그러죠. 2만 원은 안 해요. 여기서 고점 찍은 거 보니까 18,000원대니까 여기서 가더라도요. 18,000원대를 뚫든 말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뚫어버리면 이게 무슨 뭐 매물대 이런 얘기하는데 매물대는 그 매물대가 아니라 만 원에서 5만 원 이하니까 BPS 계산해서 5만 원까지 갈 일 없어요. 이 회사가 갑자기 무슨 회사를 증설하고 뭐 어디 뭐 합병하지 않는 한은.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요. 5월 11일 날 수요일 날, 예? 예, 5월 11일 날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이게 2분봉인데 0%에 얘가 7%, 얘가 10%, 여기가 14%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녹색 선들 보세요. 여기, 예, 요게 대한 이야기, 요게 대한 이게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비밀이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요, 정적 변동성이잖아요. 동적 변동성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돌아가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을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저분은 동적 변동성 인간형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는 3%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매몰돼 있어요? 10% VI 발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까지는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요. 샵 3772,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QR코드 찍으시거나, 문자를 줘서요, 항상, 제가 어떤, 특별한 어떤 방송할 때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분명히 내일도 할 거예요. 내일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낼 거니까, 요게 반드시, 예, 연락을 하셔야, 제 정보를 저를 찾아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자, 보십시오. 이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14% 찍고 이 고동색 보이세요? 그러고서 예, 고동색 보이세요? 엄청 올라갔죠. 그죠? 주가. 얘가 0%니까 얘가 14%고 여기는 뭐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1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오케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예, 그날이고 그러고 나서 봐 봐요. 이날도 안 가요. 그러니까 얘가 수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얘는요, 목요일이고요. 얘가 금요일이에요. 그죠?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월요일이 되겠죠. 얘는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동안, 예, 3일 동안, 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거래량 없을 때 조금씩 조금씩 추가 매수. 예, 매집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매집이란 말을. 제 앞에서 매집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그런 용어는 니들이 쓰는 거고, 저는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담으시라는 거죠. 왜?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기술적 분석도 보여드렸고요. 기본적 분석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죽어도 간다. 이거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나? 예? 예. 얘는 어쨌든 간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가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들 화요일 날 보시면요. 예, 오케이. 화요일 날. 예. 이게 화요일 날이 언제냐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5.18.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그럼 어제요. 마이너스 1.29에서 19.31까지 날아간 거야. 엄청나게 날아갔잖아요. 주가가. 그 이날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날 끝나고 5% 시가에서 빠지니까
ABC 이러고 갔다가 그 다음 날도 ABC 하다가 이렇게 이제 뭐 손절 치고 나니까 이렇게 간 거야? 아니면 이렇게 가서 오! 그러고서 못 팔았거나 팔았거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서 났지라고를 모른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면요. 이방 저방 저방 이방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탁상 달력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는 뭐 한국경제TV, 여기는 이토마토, 여기는 이델리 뭐 누구 전문가 무방하는 뭐 이런 방송들 막 거기다 다 적어놓고요. 1년 365일 그냥 그렇게만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전 아주 존경해요. 예, 그러지 마세요. 시간 들여 돈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맙습니다. 저는요. 이델리 온 소속의 예, 성명석 수상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갔던 거예요. 19.31%가 갔던 거라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11.31%가. 자, 그러면 어제 말이죠. 어제 잘 보세요. 이게요. 예. 이게 예, 분봉인데 저는 무슨 분봉 본다고 그랬어요? 이분봉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분봉. 예, 이분봉 본다고 그랬어요. 이분봉. 이분봉이 이게 0%고요. 예, 여기가 7%예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기 회색선 보이죠? 이게 10%예요. 예, VI 발동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점점점 이게요. 14%예요. 아셨어요? 14%. 그러니까 얘는요. 시가로부터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죠. 예, 시작을 해서 그죠? 이러고서 이만큼이나 올라간 거예요. 예, 이만큼이나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대 보면 11시잖아요. 11시. 그러니까 여기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용히 거래량도 없고 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들이 누워 자빠져 자면 나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일어나서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 나도 마시고 일어나서 운동복 갈아입고 런닝화 신으면 나도 똑같이 신고 걔들이 슬슬 걷기 시작하면 나도 걷다가 슬슬 걷다가 갑자기 후다닥 하고 뛰면 나도 뛰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지점에서 이제 끝났다 그러고 박수 세 번 짝짝짝 치고 잘가 무슨 산악회 이런 것처럼 흩어지면 나도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들의 매매 기법, 즉 외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그들한테 속할 수는 없지만 개인들처럼 여기저기 들개들처럼 몰려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죠. 후다닥, 그죠? 주식을 샀으면요.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몇 시부터? 9시부터 여러분들 3시 반까지는 여러분들 그 근무를 하셔야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제 동시효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일본 빼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점심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컵라면을 드시든가 화장실도 가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요광을 하나 사다 놓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요. 컵라면 드시고, 예. 좀 약간 페인 같죠? 예.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데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마이너스 1.29에 시작해서요. 19.31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죠? 이 종목이 아바코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예. 여러분들과 함께한 예, 특집 예, 공개 방송에서 샵 377이 예, 여기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을 받으셔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갔느냐? 22%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추천해서 매수하고 또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해서 갑자기 후다닥 그래가지고요. 22%가 간 거예요. 바닥으로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10%만 드세요. 10%만. 500만 원 샀으면 50만 원 번 거잖아요. 1000만 원 샀으면 100만 원 번 거고 2000만 원 샀으면 200만 원, 5000만 원 샀으면 500만 원, 1억을 딱 들어가서 그냥 1000만 원 딱 번 거죠. 1000만 원 딱 쓸게요. 맞잖아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갖고 딱 그죠? 예, 그냥 1000만 원, 아니, 자, 1억 갖고 안 하죠. 자, 5000만 원 갖고 했다. 그럼 500만 원 번 거잖아요. 그럼 한 달 월급 되잖아요. 그 라면을 끓여 먹잖아요. 500만 원 정도만 번다면 한 달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22%가 올라갔던 겁니다. 초크 포인트.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도요, 제가 초크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초크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잡고 기준과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하여튼 내일요. 하여튼 샵 377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좋은 내용 가지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벌써 한 시간이 훅 가버렸어요. 그죠? 예, 저는요. 이델리온의 예,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성 소장이었습니다.